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럭셔리 그랜저 15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네, 15만 돌파 기념으로 엔진 오일을 방금 교체를 했습니다. 엔진 오일은 제니스 OW30 제품으로 교환을 했고 1리터짜리 4개, 4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교체 비용은 정확히 딱 10만원입니다. 에어필터하고 오일필터,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교체 비용이 1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쉘, 헬릭스 쉘 그 제품으로 교환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엔진 오일을 간 후 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왠지 더 컨디션이 좋아진 느낌입니다. 기분 탓이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15만을 돌파를 해서 기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시면서 네,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해 주셨고 공기압은 38로 맞춰 주셨습니다. 36에서 40이 적정 공기압인데 딱 중간인 38로 맞춰 주셨고 그 다음에 엔진 룸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워셔액도 보충해 주시고 현대자동차 그 광유 정품 광유는 네, 7만원 68,000원부터 싼 곳이 68,000원이고 7만원 네, 후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광유보다는 합성유로 이번에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교체 주기는 지금 이제 15만이니까 16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교체 16만인데 그 전에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마 16만 안쪽으로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